자, 여러분 고개 드시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또 빠지는 사람들 이쪽 동네는 또 싹 빠졌네. 또 보니까 저 문제풀이. 문제풀이 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죠. 우리가 이제 이론을 배우셨는데 여태까지 배우면 그동안 수업을 들으시면서 복습을 이렇게 수업 끝나고 복습하고 수업 끝나고 복습하고 이렇게 쭉 해왔던 분들은 대충 이제 이맘쯤 되면은 이제 좀 감을 잡고 이렇게 좀 대충 문제 보면은 모의고사 같은 거, 종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대충 이렇게 찍어낼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발전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7, 8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제 보면은 그 나이가 이제 오늘 조금 됐다 그러면 이제 인생에 있어서는 누가 무슨 말하면 아하면 오, 예? 오 하면 아하 이렇게 착 알아듣잖아요. 눈치를 채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눈치고 다니는 분들이 이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이 출제자의 의도가 어떤 건지 지문을 보면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단박에 눈치를 채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눈치를 못 챈단 말이죠. 이거를 포인트를 못 집어내고 그래서 그 인생에서 눈치고 다니는 분들이 또 문제에 있어서는 또 젬병인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눈치고 다니 된 이유, 되는 것은 어떻게 됐느냐?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똑같이 공부도 똑같습니다. 시험도 우리가 아하면 오, 오하면 아 이렇게 출제 의도를 알아차리려면 다양한 그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 경험을 어떤 걸 통해서 쌓느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쌓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은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제 눈치를 이제 구단이 되셔야 되는데 문제집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문제집 강의는 요 문제집을 요거를 뭐 풀어오려고 하면은 좀 풀어오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풀어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머리 아프고 금방 지치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못하겠으면 문제를 못 풀더라도 최소한 문제를 읽어 오셔라도 오라고 제가 지난주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읽고라도 와야 돼요. 그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라도 어떤 건지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어라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라도 와야지 그냥 안 읽고 오면 힘들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벌써 올화 했었죠.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잘 적응하시는 분들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문제풀이 들어가면 매년 보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문제를 안 보고 와서 여기서 이제 그냥 뭔 문제인지 이렇게 보려고 하면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중개사 시험은 복습이 중요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 방법 딴 거 없어요. 모범생들의 비결은 뭐냐면 예습복습이잖아요. 예습복습. 예습복습 잘하자. 그런데 미리 문제 읽어오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잘 몰랐던 문제라든가 헷갈리는 것들 체크했다가 다시 한번 그 문제 보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정석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분들도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공부를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남은 기간을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집은 예고 드린 대로 199페이지입니다. 문제집은 199페이지고요. 요약집은 계속 갖고 다니시라고 했습니다. 요약집은 시험장 갈 때까지 90월 과정에서도 계속 요약집을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조해서 볼 거기 때문에 요약집은 73페이지고요. 요약집은 73페이지고 그 다음에 펴놓으시고 문제집은 199페이지입니다. 일단 문제집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문제집 199페이지. 우리 양도소득세, 소득세부터 먼저 본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19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 보니까 그 전국모의고사 그 문제를 누가 이렇게 이제 문제 전국모의고사 지난번에 여러분 타사 그 문제집 그 전국모의고사 본 거 보니까 누가 이렇게 답을 체크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지난주 오후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배우자 또는 직계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부당해 이산 부인 특례였는데 특수관계자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자 양도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또 수증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그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을 때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꺾어지는 거, 이렇게 부당해산 부인 특례, 그거 관련해서 보니까 단순 암기식 문제인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했을 때 이 특례가 적용되느냐, 부당해산 부인 특례가 적용되느냐. 몇 년 내?
5년 그런 단순한 기식 문제는. 근데 보니까 또 지나가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쓱 어떤 문제 나왔는지 문제를 한번 쭉 한번 훑어봤더니 안 가르쳐 준 거는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근데 보니까 그 수험생이 답을 체크를 했는데 보니까 그걸 갖다가 2년이었나, 4년이 거기 답이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답을 체크를 잘못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서 나중에 이제, 답이 뭐가 이상하게 되나, 누가 이거 답을, 그 출제한 사람이 뭐에 답을 이상하게 체크해놨나,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 수험생이 그 답을 잘못 옮겨놨어. 그 체크했더라고요. 그래서 5년 그런 거 나왔던데. 아직까지는 근데 뭐가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근데 또 늦게 오신 분이었고요, 그분은. 근데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찍었는데 12개 맞았다 그랬죠? 근데 그것도 실력이지. 우리 동이 찍었는데 12개 맞았다. 근데 그 찍는 것도 실력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건 것 같은 거. 이게 이제 실력인 거지. 그래서 단순 암기식 문제 아닌다 하면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양하는 시간입니다. 199페이지. 자, 소득세 보시면, 우리 소득세 총칙에서는 뭐 독립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01번 소득세 총칙은 별표시 하나만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읽어보시고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들 지문들을 2번 문제부터 봅니다. 2번 문제는 요약집 74페이지 참조고 3번 테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요약집 페이지하고 이제 그 테마 번호 소득세 몇 번 1번 2번 번호 다 매겨져 있잖아요. 요약집에 그 테마 번호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요약집 74페이지고 이거 3번 테마 참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다가 여러분들이 요약집 참조 페이지 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74페이지 3번 테마 참조고 다음은 소득세법상 납세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1번 보니까 소득세법상 납세무자는 개인이다. 그죠? 법인이 자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고 자인은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납세무자 개인이고요. 2번 보니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자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주를 둔 개인을 말한다. 요거죠, 여러분들? 우리 소득세 납세무자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달리합니다. 그럴 때 거주자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주소 있다 거주자고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하죠. 1년이었다가 이게 몇 년 전에 자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으로 거주자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 틀렸고요.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입니다. 2번 정답이고 3번 보니까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요, 여러분들. 4번 보니까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요약집엔 이런 거 없지만, 기본서에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 지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둡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겠죠?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니까. 5번 봅니다.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소득에도 납세를 집니다. 그죠? 근데 거주자는 국내소득, 국외소득 다 과세하는데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랬죠? 미녀들의 수다에 나왔던 자밀라, 따로 이런 애들 얘기하고 제가 펜팔했던 얘기도 해드리면서 그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내 기간 동안에 국내 주소나 거소가 있다가 없다가 한 국내에 5년 이하에 주소나 거소를 둔 이 외국인 거주자예요. 외국인 거주자. 그래서 미녀들의 수단에 나왔던 따로 자밀라 얘기를 했습니다. 국외에서 얘네들이 만약에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이 소득이 지급되거나 또는 국내로 송금된 이런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요 외국인 거주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 한 번 정도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은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문제 넘어갑니다. 3번 문제 보시면 200페이지
3번 문제 보시면 별 표시합니다. 이것도 역시 요약집 74페이지 3번 테마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바로 그 위에 이제 그 해설에 고유자와 비고자에 따라서 납세의 범위가 나와 있고 요약집에 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설을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보기 전에 해설을 보니까 고유자다 그 개인을 고유자와 비고자로 나눌 때 고유자다 그러면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어서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비고자는 과세 범위가 국내로 제한되니까 제한 납세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의 보니까 고유자다 그러면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 등 개인을 고유자라고 하고요. 비고자는 고유자가 아닌 자고. 그래서 고유자는 항상 가수 싸이나 BTS를 떠올리고 비고자는 팟 가서 마돈나를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였죠. 고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 모두 과세하고 단 근데 국외 소지하는 재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 아니고 양도소득세 납세문자는 자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 등 고자에 한해서만 납세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 4년, 3년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고수는 고자만이 납세의무가 있다. 비고자다 그러면 국내 원천소득만 납세의무가 있고요. 자, 국외소득은 납세무 없고. 납세지 또 알아두셔야죠. 고자다 그러면 자, 주소지로 가야죠. 그래서 고자의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로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고. 비고자다 그러면 주소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비고자가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소지. 사업장이 없을 때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은 우리 요약집에도 보면 여러분이 별표시 하나가 돼 있을 것이고요.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다음은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별표시 안 하시고 요약집 74페이지 요거 3번 테마 참조고 1번 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내국인은 국내 국외 원천소득 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주소를 둔 내국인이라는 것은 거주자라는 거고 거주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2번 보니까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냐는 개인이면 얘는 뭐예요? 비거주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비거주자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데 비거주자는 과세소득의 범위는 어디요? 국내, 우리나라 국내 원천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고 3번 보니까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 3년 계속 주소를 둔 개인이요. 국외 소재 건물의 양도소득. 자, 국외 소재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려면 거주해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아니고 양도일은 이제 국내에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 등 자, 개인이 납세 의무가 있죠. 3년 주소를 둔 개인이니까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고 4번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도합 3년간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예요. 그러니까 5년 이하의 국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년 이하의 주소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는 자 국내로 송금된 국외발생소득에 대해서 얘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외발생소득 자 자밀라가 우즈베키스탄에 소득이 발생했다. 이 국외발생소득에 대해서 자밀라야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에 먼 관계가 있어요. 자밀라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소득 발생하든 말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자 국내에서 이 국외발생소득에 대해서 지급이 있거나 또는 국외발생소득이 국내로 송금된 이런 경우에만 이 외국인 거주자는 5년 이하의 국내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내 기간 동안에 5년 이하의 주소고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 이런 때만 납세의무가 있다는 얘기.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요 국내로 송금된 국외발생소득은 이 외국인 거주자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5번 보니까요.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에 파견된 내국인 직원이요. 여러분 요거 요약집에는 없지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면 돼요. 뭐냐면 딱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이나 뭐 LG 현대 같은 이런 자 우리나라 기업에 그 자 우리 그 기업인이 자 직원이 내국인 직원이 만약에 브라질에 파견돼 있다. 자 그럴 때 주소는 브라질에 두고 있어도 이런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에 파견된 내국인 직원은 국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그 브라질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자 우리가 요약집이나 이런 데서 빠진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눈치를 채서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확실하게 틀렸죠 여러분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문제는 여러분 요약집 74페이지 참조고
소득세 과세 기간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까지로 하는데 납세무자가 임의로 과세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소득세 과세 기간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할 거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예외가 있긴 있었죠, 여러분들. 고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망한 날까지.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해외로 출국하는 그런 경우에서 그래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자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한 날까지 이거 전날 이렇게 바꾸겠죠 바꾼다 그러면 그런 거 문제 여러분이 4번 문제 보시면 되고요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이따가는 이제 요약집을 이제 먼저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은 이제 요약집을 보고 이제 문제를 풀 거고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요약집을 보면 문제로 바로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니까 5번 문제 다음은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5번 문제도 역시 요거는 74페이지 역시 4번 테마 74페이지 4번 테마 참조하시면 되는 내용들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1번 지문이요.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기한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죠? 예. 2번 고자의 납세지는 원칙으로 주소지 주소지가 둘 이상이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것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법령 내용들 문제를 통해서 한 번씩 익혀둡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비거주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내 비거주자가 주소거주로 고소지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자 가로 안에 보니까 국내 사업장이 2개 이상일 때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기도 하고요 4번 봅니다 국내에 거수를 둔 날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다 이게 시험에 한 번도 요건 이제 물어본 적은 없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인데 요게 소득세법 통칙 내용이었다가 몇 년 전에 자 요게 시행령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지만 국내 거소를 둔 날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다. 자 우리가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입니다. 또는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딱 보니까 여러분 주소를 둔 날에 비거주자 거주자로 전환되는 거지 거소를 둔 날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거소는 언제 183일 이상 그 거소를 둔 날에 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전환 시기 요거 이따가 해설을 통해서 금방 한번 볼 건데요. 그 아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해설을 보니까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전환 시기도 요약집에 있어요. 요거는 바로 요 해설을 보겠습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어떤 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느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날에 비거주자가 뭐가 된다?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바꾼다 시험에서 뻔하지.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다. O, X요. X요들. 자, 그래서 요거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고요. 동그라미 2번 법령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비거주자 거주자로 전환되고 3번 국내 거소는 거소를 둔 기간이 얼마예요? 183일이 되는 날부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우리 거주자라는 게 자 거소는 183일이 된 거소는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때 거주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거소는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이렇게 전환됩니다. 거주자로 바꾼다 뻔하지. 국내에 아까처럼 거소를 둔 날부터 비거주자고 거주자로 전환된다. O, X요. X 이름들 이렇게 바꾼다는 거. 또 오른쪽을 보니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날에 다음 날부터 요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됩니다. 바꾼다 그러면 뭘 바꾸겠습니까? 다음 날 요걸 쏙 빼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거주자가 주소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날 거주자는 비거주자로 전환된다. 이렇게 바꾸겠죠, 여러분들? 다음 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령에 따라 국내 주소 없거나 국외 주소가 있는 것을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다음 날. 역시 자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될 때는 뭘 기억하고 다음 날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될 때는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고 거소는 거소를 둔 기간이 얼마? 183일이 되는 날부터 이게 비거주자 거주자로 된다. 그걸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 넘어가지 말고 5번 문제에서 5번 지문 한번 볼게요.
5번 문제에서 5번 지문도 요약집에는 없지만 법령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거우자나 피고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때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 변경 신고서를 변경 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처음 배우는 거 낯선 지문들이 실전에서도 이렇게 잡다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문제를 고르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이렇게 자 눈에 한번 익혀두시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20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 한번 봅니다. 6번 문제는 요약집 75페이지 5번 테마 참조입니다. 요약집 75페이지, 요약집 75페이지 5번 테마 참조고요. 다음은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오르면 O, 틀리면 X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기억번, 비고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한해서 소득세 납세물을 진다. 맞죠 여러분들? 맞았나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납세했습니다. 국내 원천소득만 맞습니다. 니은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는 연대납세물을 진다. 여러분 요약집에 이제 여기 5번 테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우리 소득세는 개인주의, 개인 단위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따로따로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물지죠. 소득세 계산 따로따로 합니다. 부부, 맞벌이 부부들 소득 각자 발생해도. 자, 그럴 때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 자, 양도했을 때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물을 지는 거지. 연대 납세물과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도 각각 계산해서 각 거주자가 각각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 없다는 거 포인트고요. D급번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것도 우리 요약집에 보면은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3번 테마에 보면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자, 거주자, 우리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인데 그 개인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단체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원래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만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디귿번. 1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경우에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계산한다. 이것도 5번 테마에 보면 나오는데 75페이지 보면 요약집에 나와요. 우리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납세물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물은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은 소득세 납부할 물을 지게 되는데 그럴 때 소득세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해요? 합산해서 계산해요? 당연히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당연하지.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하시니까. 그래서 소득, 자,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계산한다. 입니다.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구분하여.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구분하여 계산하고 요약집에도 구분하여 여기에 포인트 딱 돼 있고요. 1번 X고 미음번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그렇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면서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미음번이 옳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7번 문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8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20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4페이지 9번 문제도 여러분이 충분히 자 풀 수 있고 다 배운 것들이 쭉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자 02번 테마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있죠? 별표 3개 하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자, 나오고 있습니다. 한 4, 5년 계속 나오다가 26, 27 안 나왔다가 작년 28에 나왔습니다. 자, 올해도 역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정부 정책과도 지금 부합하기 때문에 임대업과 관련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올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표 3개 하시고 자, 10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10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종합소득세 106페이지 이거 종합소득세 106페이지 1번 테마 참조입니다. 106페이지 1번 테마 참조고요. 요거는 요약집을 우리가 쭉 한번 훑어보고 우리가 지난번에 오리올 과정에서 한 번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자 한번 1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요약집을 쭉 한번 우리 부동산 임대업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106페이지 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워밍업이었고 편하게 받고 고개 드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목운동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데 어렸을 때나 성인인 여러분, 성인고시를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또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공부하고 또 그다음에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잘 캐치하고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하는데 공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린 아이들이나 똑같아요. 안전은 있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냥 안전 있는데 그냥 딴 생각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그다음에 또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어떤 걸 물어보는지 어떻게 물어보는지 포인트를 잘 못 잡고 보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익히시는 그 과정이고요. 제가 그런 그 저기 유무 한번 했었잖아요. 그 의대 이제 그 어느 의과대학에서 다음날 그 이제 그 시체 그 해부학 시험을 보는데 그 해부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미리 얘가 예습하려고 미리 이제 그 공부하려고 미리 시체실에 늦은 밤에 시체실에 들어가가지고 시체를 쫙 꺼내가지고 남양 특집이네 갑자기 시체를 꺼내가지고 열심히 그 해부학 그 연습하고 있어 혼자서. 그런데 갑자기 누워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면서 학생 팔 하나 뚝 띄어주면서 이거로 공부해 그래가지고 으악 해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또 막 시체가 막 계속 쫓아오더니 팔 하나 또 뚝 띄어가지고 학생 이거로 공부해 그래 으아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데 또 시체가 있잖아요 예, 또 쫓아오더니 다리 하나를 뚝 떼어주면서 학생 이거로 공부해 그래가지고 무서워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나중에 막 다른 데 딱 몰려가지고 자 머리를 시체가 머리를 뚝 떼어주면서 학생 이거로 공부해 그런데 그 학생이 뭐라고 그래요? 막 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거기는 시험범이 아닌데 이거 내가 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네? 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되고 또 요약집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요약집 우리가 오리월 과정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저 요 강의는 지금 오리월달 강의를 이제 공부했다는 전제에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요약집을 빠르게 이렇게 쭉 스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은 아 뭘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왜 그냥 쭉쭉 읽기만 하고 지나가느냐 요약집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은 반드시 오리월 과정 그 우리 요약집 요 강의를 한 오리월 과정 그 강의를 예습하고 쭉 한번 들어보실 당부드리고요. 자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쭉 읽으면서 한번 스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 봅니다. 오리월 과정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은 반드시 오리월 과정을 다시 한번 강의를 자 해당 부분 들어보시고요. 1번 테마 별표의 3개였고요. 부동산 임대협의 사업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1번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의 범위인데요.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만요. 기초과정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다시 한번 요걸 확인합니다. 우리 소득세법에 소득의 종류가 8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소득의 종류 8가지 중에서 소득세법 열거되어 있는 소득 중에서 종합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6가지 소득이 있고 직장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부동산 등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 그럴 때 종합소득에 이제 6가지가 있었는데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가 있었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사업소득이요. 요 사업소득 이게 우리 시험범이라고 했는데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 소득, 퇴직소득 시험과 관계없고 그럴 때 요 사업소득에는 많은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서 부동산 보유 중에 대여하는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갖고 파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였고 그 다음에 매매업과 건설업은 15회 시험 때 의의를 이거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지문이 나오긴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대충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부동산 임대업은 우리가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범위 그 다음에 또
예, 자, 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또, 또 전세주택과 관련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고요. 작년에는 이제 좀 깊은 내용이 나왔지만 사업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한 깊은 내용이 나왔지만 우리가 뭐 너무 자세히 뭐 공부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자, 매매업과 건설업은 의 정도만 구별하면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판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가 이 정도다. 이 범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 속에 건설업이라는 것은 요 건설업은 요 매매업의 한 일종이에요. 건설업은 즉 무슨 얘기냐면 건설업은 주택이란 말 나오고 이따 문제 보겠지만 지문에요.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 나왔다. 그러면 요거 뭐냐면 주택 신축 판매업, 즉 건설업으로 과세합니다. 건설업은 주로 도급계약 형태로 이어지는데 하여튼 딴 거 없어요. 매매업과 건설업 차이점, 주택, 신축,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그거 보고 건설업이고 그 외에 부동산을 팔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한다거나 토지를 판매한다거나 그 외에 주택 신축 판매 이외에는 전부 다 뭐라고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매매업과 건설업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그리고 양도소득과 우리가 사업소득의 차이점은 뭐냐면 양도소득은 상업성 없이 파는 거고 이건 상업성 없이 파는 거고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을 팔긴 파는데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거고 이것은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고 그래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이 구별되고요. 매매업과 건설업은 딴 거 없이 하여튼 주택, 신축, 판매 그러면 건설업이고 그 외에는 다 보다 매매업이고요. 부동산을 보유 중에 대여했다 그러면 임대업으로 과세합니다. 얘네들은 다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그런 소득들입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범위 양가로 1번을 봅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뭐냐?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그랬죠? 이 부동산의 미등기 포함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대여 소득도 사업소득이고 이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도 사업소득인데 여기에 전세권이나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대여하는 소득도 역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이고 담보증용에 대한 사용대가는 뭐냐면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때 그리고 사용대가를 받습니다. 민법에서 물상보증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런 때도 역시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으니까 임대원. 단 근데 지역권과 지상권은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과 지상권 설정이나 대여소득은 뭐다? 기타소득이라는 거. 그래서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과 지상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인데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다? 요거 기타소득이라는 거. 요게 2018년도 올해 개정세법이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지상권과 지역권 대여소득은 무조건 기타소득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지역권과 지상권 대여소득도 원칙적으로 보다 사업소득이고 예외적으로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 지역권 지상권 설정이나 대여소득만 여기에 기타소득이라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양가로 2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 양가로 3번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 이런 것도 다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상업소득입니다. 기타 포함되는 경우 임대업, 동그라미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거 금방 말씀드렸죠? 민법의 물상보증 생각하시면서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2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있는 소득은 판매 목적이었지만 어떻든 간에 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으니까 뭐예요? 임대 관련 사업소득입니다. 임대업이고 동그라미 3번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고 받는 대가도 임대업입니다. 이것도 사업소득이고요. 양도와 대여의 비교가 나오는데 자 부동산 토지 건물을 대여했다 사업소득이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전세권이나 지상권 대여하면 사업소득이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지역권은 대여하면 사업소득인데 양도하면 이건 양도세 대상이 아니고 지역권은 그럴 때 지상권과 지역권은 그 대여해 보니까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이것보다 기타소득이고 그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고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인데 양도했을 때는 양도세 대상이고 미등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했을 때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이런 것들 대여했을 때는 사업소득이고요 이런 것들 보시고 107페이지 봅니다.
비과세 부동산 임대 수득이요. 어느 경우에 부동산 임대요 사업소득 비과세 하느냐. 양가로 1번 논밭의 임대 수득은 비과세합니다. 근데 자신의 논밭을 타인에게 대여했는데 작물 생산에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아야지 이거 비과세지. 자신의 논밭을 주차장 부지로 또는 모델하우스용 부지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을 때 이런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비과세 주택임대 사업소득. 그래서 동그라미 1번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딱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다는 근데 고가주택임대소득과 국외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임대소득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 이미 자 물어봤고 계속. 이때 고가주택이라는 게 뭐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예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 또는 양도일 현재로 해서 기준시가요.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라 보다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고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보유 중에 부동산 1개 딱 주택 소유하는 자가 임대했을 때도 과세한다는 거. 비과세 주택수 계산이요.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수를 비과세할 때 그때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체를 한 개 주택으로 보대요. 지방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은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 주택으로 보는데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개 주택으로 보대요.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1개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요. 그래서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을 계산한다. OX요. X입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면 지분이 가장 큰 자, 갑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을 계산한다 면 틀려요.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소유주택과 비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는 소득세 계산은 각각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각각 계산합니다. 근데 연대납세 먹고 근데 다만 주택 수 계산할 때는 부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남편 명의 주택 하나, 부인 명의 주택 하나 그러면 주택 두 개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자 그다음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주택 수 계산합니다. 바꾼다 시험에서 뻔하기지 뭐.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바꾸겠습니까? 임대인의 주택으로 주택 수 계산한다고 바꾸겠지.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이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자 비과세합니다. 올해까지 발생한 소득은 하여튼 올해까지는 2천만 원 이하. 작년 시험에 1,800만 원으로 나왔었는데 2천만 원 이하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금액 계산 어떻게 하느냐. 이따가 이제 문제가 나와요. 사업소득금액 계산은 문제가 나오는데 요 우리 요약집에 있는 것은 이제 동그라미 2번 같은 것은 이제 여기 간주임대료 계산하고 막 이런 것들은 주택에 대한 얘기고 이따가 이제 상가가 나오는데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볼 거고요. 하여튼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금액 계산 어떻게 하느냐. 작년 시험에는 여기서 나왔었는데 총수익금액,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에서요 필요경비를 빼서 구해요. 쉽죠? 그러니까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빼서 사업소득금액 계산하는데 그때 총수익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동그라미 2번에요. 임대료 자 플러스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우리가 보증금 전세금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원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월 임대료로 계산해요. 소득세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데 보증금 전세금만 받았다 그럼 월 임대료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전세보증금 같은 것을 은행에다 넣어놔요. 그럼 뭐가 발생해? 이자. 그럼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수익 플러스 보험차액 이런 것들을 합한 것을 총수익금액이라고 하고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요. 근데 우리 표에 보니까 간주임대료 어떻게 계산하냐.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이따가 나오지만 전세주택 같은 것은 3억 원까지는 보증금 3억 원까지는 과세를 안 해요.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의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빼고 여기에 또 전체는 아니고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60%만 또 과세를 해요. 주택은 상가와 달리 이따가 이제 상가에 대한 걸 문제집에서 볼 거고 60%만 과세하니까 60%를 곱하고 그다음에 365분의 1 뭐냐면 임대 일수를 곱해요. 만약에 임대 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365분의 365니까 1로 그냥 계산해서 이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임대 기간은 반드시라고 했어요 제가. 반드시는 아니고 임대 기간은 1년으로 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365분의 임대 기간이 1년이니까 365분의 임대 일수를 곱하는데 임대 일수인데
1년이니까 365. 그러니까 당연히 1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 계산 10도로 이렇게 이제 주로 나와요. 임대 기간 1년으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임대 일수를 만약에 68일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계산 자체가. 그러니까 대개 임대 기간은 문제에서 시험 문제는 그냥 365분에 365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 기간이 1 이렇게 되도록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다가 정기금 이자율을 곱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뭘 빼냐면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 수익을 또 빼요. 여기서 그래서 간주임대를 구하는데 그럴 때 작년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이 금융 수익을 뺄 때 간주임대를 계산하면서 금융 수익을 뺄 때 세 번째 107페이지 요약집 맨 아래를 보세요. 꽃표시 세 개. 요때 금융 수익의 수익은요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을 말하는데 여기 금융수익에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 요 유가증권 처분이익도 포함한다고 금융수익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너무 좀 깊게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은 저 어떤 간에 넘어갑니다. 108페이지 보시니까요 108페이지 박스 안에 봅니다. 자, 이 상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관리비 수입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이 총수익금액에 아까 제가 총수익금액은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수입 플러스 보험 차익 이런 거 합해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관리비 수입이 한번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래서 유지비, 관리비 이런 거는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은 부동산 임대에 발생하는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요 관리비 수입 요거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는데 그럴 때 관리비 수입에 자 포함되지 않는 게 있고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는데 포함되지 않는 거 딱 요거 전기료 수도료 같은 전기료 수도료 같은 이 공공요금 있잖아요. 전기료 수도료 같은 요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 같은 요 공공요금은 요건 어떻게 하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 공공요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관리비 수입에 포함 안 해요. 근데 나머지 유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유지비 이런 것들 포함하고 그러면 계속 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했다 그러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거 전기료, 수도료라고 공공요금 명목으로 해가지고 다 요거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포함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런 것들은 포함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 거, 예? 관리비 수입, 유지비 이런 거 포함하는데 전기료 수료 공공요금은 요 관리비 수입에 포함한다 한다 안 한다는 거 요것만 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니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 보증금의 소득세 과세요. 동그라미 1번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는 원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주택, 소위 전세주택은 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월 임대료, 월세 받을 때 원래 과세하는 거죠. 월세주택만 과세하지. 주택에서는 원래 전세주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예외가 있죠. 자, 전세주택도 몇 주택을 보유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엔드, 주택과 부토지,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할 때, 자, 간주임대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금액에 산입합니다.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은 딱 3억 원은 안 돼요. 3억 원은 과세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 경우, 3주택 계산할 때 소형주택을 제외하는데, 이때 소형주택이라는 게 뭐냐? 가로 안에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엔드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시가 얼마? 3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3주택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자, 5번 임대소득의 수입시기요. 자,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하느냐?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매달 15일. 그럼 15일이 그 수입시기예요. 근데 다만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고요. 상가 임대와 주택 임대 비교. 그래서 여러분요, 요거 반드시 이제 우리가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이게 월세든 전세든 자 임대했던 무조건 상가는 임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상가 임대는 무조건 과세예요. 근데 주택만 항상 문제 지문 나오면 이따 이제 기출 문제도 보겠지만 상가 임대했는지 주택 임대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주택 임대 같으면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느냐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또 한 채냐 두 채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럴 때 주택 임대는 한 채일 때는 자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도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1주택 임대소득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전세주택은 당연히 한 채일 때 당연히 비과세고요. 두 채일 때 한 채는 월세를 주고 한 채는 전세를 줬다 그러면 월세주택은 어떻게 한다? 두 채일 때 과세입니다. 근데 전세주택은 두 채일 때도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두 채. 그 다음에 3주택이다. 자, 세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주택을 그럴 때는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 무조건 과세입니다. 근데 전세주택은 자 무조건은 아니고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 전세주택 이제 과세가 되고요. 물론 이제 임대소득에 대한 1년에 그 총수익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까지는 올해까지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으로 가셔서 204페이지 문제집 204페이지 문제집 204페이지 202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별표에 3개였고 10번 문제도 별표시였습니다. 요약집 106페이지 참조고 자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을 대여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X입니다. 자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올해부터는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을 대여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자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기타소득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에서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뭐라고요? 포함합니다. 사업소득입니다. 4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민법의 물상보증이 어떻든 간에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은 거니까 이거보다 사업소득입니다. 임대업. 4번 정답이고요. 5번 국외소재주택을 임대하고 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여러분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 임대소득도 무조건 뭐였어요? 과세했습니다. 자 사업소득으로. 그죠? 사업소득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107에서 108페이지 참조고요. 107에서 108페이지 참조고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거주의 주택임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의 비과세부 판단 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출됐던 지문인데요.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부동산 임대업에서 고가주택 판단할 때 비과세 판단할 때 자 고가주택은 어떤 거로 판단해? 기준시가로. 기준시가 얼마요? 9억 원 초과 주택입니다. 자 6억 틀렸습니다. 9억 원 초과는 9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이번 비과세 판단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주택은 어떻게 한다? 부부 합산해서 주택수 계산합니다.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하더라도 주택수 계산은 자 이거 합산합니다. 동그라미 3번 2주택 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제외하고 2주택과 두 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두 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여러분 상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근데 주택은 2주택일 때 보증금을 받았다잖아요.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다니까 주택에는 뭐예요? 네? 전세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세주택은 2주택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요 지문 맞는 지문이죠 여러분들? 상가임대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맞습니다. 만약에 주택도 간주임대료 요거 총수금액 산입한다면 틀렸을 건데 4번 봅니다.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된다. 그렇죠? 국외소재하는 주택과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5번
주택 임대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죠? 우리 임대업은 주택 임대소득, 이거 사업소득입니다. 임대업으로서. 맞습니다. 12번 문제 봅니다. 이거 기출문제인데요, 이것도. 소득세법상 고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과세기한 종료 현재 기준 시가가 10억 원 1주택입니다. 임대하고 취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1주택이라도 기준 시가가 10억이니까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얘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1주택이라도. 2번은 이제 양도소득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 원인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주택. 우리 공부했던 거, 지난 수란 공부했던 걸 떠올려보면서 실거래가액이 10억이면 얜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얜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기준시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아까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고가주택이라고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것처럼 실지거래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 뭡니까? 고가주택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고가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은 과세하죠? 양도세를? 그럴 때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왕창 해줍니다. 양도차익의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24%부터 80%까지 보유연세 8%씩 적용해서 3번입니다.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 갑지분율 40%, 을지분율 60%를 임대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업을 판정할 때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 주택수 계산한다. 또 이제 양도소득세 2번은 양도소득세 지문인데 이건 또 뭐예요?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지문이죠? 그럴 때 부동산 임대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럴 때 우리 자 공동소유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임대업에서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한다. 이러면 틀려요. 갑집은 40%, 을집은 60%니까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합니까? 을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갑과 을 각각 틀렸습니다. 을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다. 갑집은 50%, 을집은 50%. 그럴 때는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는 거고.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의뢰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나중에 또 볼 거고요.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206페이지 해설에서 비과세 주택수 계산 나오는데 우리 공부 아까 요약집을 통해서 공부했고요. 요약집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여러분이 보시고 자, 충분히 여러분이 14번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주택수 계산과 관련해서 하여튼 전대하거나 전전산 주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누구 주택으로 계산한다? 임차인 주택으로 계산한다. 바꾼다. 누구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바꾸겠어요? 임대인으로 바꾸겠지. 자, 14번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2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208페이지 16번 문제 별표시 해놓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